테슬라가 전용 고속충전소 슈퍼차저를 연내 다른 전기차에 개방할 계획입니다. 어댑터를 설치해 호환이 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. 전기차 충전소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현대차도 2025년까지 고속충전기 3,00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. 최근 상추와 깻잎 등 쌈,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. 삼겹살 100g당 가격은 2,726원으로 무게로 비교했을 때 깻잎이 삼겹살보다 더 비싼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. 공정위가 직원을 동원해 온라인 카페에서 자사 강의와 교재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한 해커스의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해커스 직원들은 수험생인 척 홍보 댓글을 작성하고 커뮤니티 설문조사에서 해커스 상품이 1위가 되도록 투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